안녕하세요. 박 실장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C3PO를 조금 더 디테일업 해보는 편인데요. 그 박스 아트에 보면 C3PO가 군데군데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기름이 새어나거나 한 검은색 그 기름 자국 같은 표현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약간의 기름때가 새어나온 모습하고 그리고 이게 그 금색 맥기 금색 도장으로 사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언더게이트 방식을 사용해서 뭐 접합면에 게이트 자국이 남게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깥쪽으로 이 군데군데 좀 그 게이트 자국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지금 금색 에나멜은 없고 이 은색 에나멜로 일단 게이트 자국이 남은 그 검은색 게이트 자국이 남은 곳을 칠해주고 그리고 가동부위라든가 이런 패인 곳 이런 곳에 그 저 검은색으로 기름이 새어나온 듯한 그런 표현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C3PO가 금색 맥기 도장 그 도금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 촬영을 하느냐고 주위에 흰색으로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막 막을 만들어서 금색 표현이 잘 되고는 있지만 좀 어두운 데 가면은 그냥 주위가 워낙 다 반사가 되다 보니까 검은색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름때 표현을 해도 과연 얼마나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그래도 디테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우선은 이 은색 에나멜로 게이트 자국이 남은 곳만 우선 약간씩 덧칠해 주겠습니다. 검은색이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색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는데요. 네, 대신에 그래도 어쨌거나 색이 좀 금색하고는 좀 차이가 보이긴 보이니까 최소한으로만 이 검은색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좀 티가 나네요. 은색이 이 금색 에나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요거 살짝 또 칠하자고 사기도 애매하고 있는 은색을 계속 한번 써보겠습니다. 보면 지금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 손에도 조금 도금이 많이 벗겨지더라고요. 게이트 자국이. 보면 이제 에나멜 은색 에나멜을 칠한 곳 그리고 칠하지 않아서 벗겨진 곳. 약간 그래도 차이는 있죠. 신발 바닥에 맥기가 도금이 많이 벗겨졌는데 베이스에 너무 꽉 껴가지고요. 근데 이거 또 칠을 해봤자 어차피 베이스에다 끼면은 벗겨질 것 같거든요. 아, 애매하네요. 이거를 칠하면 그냥 베이스에는 안 끼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은색 에나멜로 게이트 자국은 조금씩 덧칠을 해줬고요. 다음으로 이제 기름 자국을 한번 표현해 볼 텐데 제가 검은색 에나멜도 없고 지금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이 건담 마크하고 이 C3PO하고 스톰트루퍼 같은 거 살 때 쇼핑몰에서 서비스로 이 건프라 트윈 마커라는 이 먹선 펜을 서비스로 사은품으로 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름칠을 해볼까 하는데 이 건담 마커는 수성이고요. 건프라 트윈 마커라고 써있는 이거는
유성인 것 같아요. 뭐 에나멜이나 라카 뭐 그런 계열 같은데 냄새가 좀 약간 나는 게 물로도 잘 지워지지 않고요. 이 건담 마커는 그린 다음에 바로 물로 하면 지워지려던데 얘는 안 지워지더라고요. 근데 건담 마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회색이고 시험 삼아 한번 칠을 해봤는데 너무 매끄럽다 보니까 잘 칠해지지도 않고 티가 잘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기름 자국은 한번 이 건프라 트윈 마커로 이걸로 먹선 그리듯이 틈 사이에 한번 그리고 휘발유로 희석을 해서 이제 붓칠을 해서 조금 기름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틈 사이에 검은색 칠을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?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휘발유로 한번 넘겨주는 걸로. 이게 금도금이 돼 있는 부속이라 한번 칠해갖고는 잘안 묻어 나오네요. 몇 번은 칠해야 될것 같아요. 휘발유를 붓에 묻혀서 좀 한번 닦아내듯이. 이렇게 붓에다가 휘발유 묻혀서 닦으면 아무래도 더 튀어나온 곳에 묻어있는 검은색 마커가 아무래도 닦여나가니까 이 입체감도 좀더 있어 보일 수 있고요. 티슈로 튀어나온 부분을 어떠세요? 좀 지저분해졌죠? 원한 게 너무 깨끗한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한 느낌을 원한 거니까. 네, 다른 것도 한번 계속 칠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기름칠을 다 했습니다. 먹선 팬으로 선을 그어주고 기름 묻힌 붓이나 이제 휴지로 이제 여분의 먹선을 닦아내는 식으로 이제 기름이 틈 사이에 배어 있는 그런 효과를 그렸는데 자, 이 기름 먹선은 다 넣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칠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 게, 이 부속들이 자꾸 깨집니다. 그러니까 부품들이. 보시면은, 여기 이 옆구리 가슴에 이 옆구리 이쪽이라든가, 머리 뒤쪽, 그리고 뭐이 목에 있는 실린더 부분, 그리고 지금 이등 쪽도 약간 금이 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플라스틱 사출물 자체가 좀 경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워낙 단단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깨지기도 쉬운. 특히나 끝부분에 뭐 이렇게 걸리는 넓은 부분이 아니라 끝부분에 약간씩 튀어나온 부분, 이런 부분이 지금 잘 깨져요. 그러니까 이 C3PO 말고 그 전에 만들었던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작을 바꿔보다가 발목 부위에 관절이 하나가 부러졌거든요. 근데 마침 그거는 폴리캡 중에 비슷한 부속이 있어서 제가 그걸로 교체는 하긴 했는데 이 C3PO를 지금 웨더링을 주면서 보니까 이 사출물 자체도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끼워 맞추면서 눌렀던 힘만 가지고도 많이 피로 하중이 쌓였는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응급처치로 순간접착제로 붙여놨거든요. 이거 혹시 보시고 조립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이 부속들의 힘을 많이 안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부러지니까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뭐 계속 반복 작업이었으니까 특별히 제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깊은 곳으로 주름이 있는 곳에 먹선을 넣고 닦는다는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아까보다는 좀 그래서 명암도 더 뚜렷하게 생기는 느낌이라서 이 먹선 작업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, 저는. 이거는. 너무 깔끔한 것보다 이렇게 기름이 새어나온 것처럼 표현되는 게 훨씬 더 보기 낫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하던가 뭐 그렇게 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C3PO 디테일 편도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는 R2D2를 또 한번 조립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